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순우리말 철학. 철학은 뭐 결국은 자기 땅에 자기 말로서 해야 자기 철학이 되거든요. 남의 말로서 하는 거는 뭐 남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지 결국 자기 철학이 안 됩니다. 결국 자기 말로서 만들었을 때 자기 철학이 되는 겁니다. 몇 년이 된 거예요? 2008년에 세계 철학자 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세계 철학자 대회. 그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는 실은 뭐 일본도 개최를 못 해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개최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을 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체화한 가운데 이제 제22차, 그 당시 22차 세계 철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도 개최하지 못한 걸 우리가 개최했다 이래가 뭐 철학자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막상 그 개최를 하면서 그 구미의 철학자들이 한국에 요구한 게 뭐냐면 당신의 철학을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서양 철학 잘 알고 동양 철학 잘 안다고 해서 그것만 얘기하면 곤란하다. 당신의 철학을 알고 싶다 이런 거 단서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 막상 이제 주최를 이제 하고 결정하고 찾아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자생 철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단 학계에서는 뭐 그게 없어가지고 결국 철학하지 못한 거죠. 철학하지 못했으니까 철학 공부만 했으니까 뭐 서양 철학, 중국 철학을 뭐 공부만 하고 뭐 가르치만 하고 일종의 뭐 교회로 말하면 전도사적인 역할을 했죠. 그것만 했으니까 자기 철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야에 그래도 제야인 철학자들 가운데 이제 찾았습니다. 우리 철학이 있는가. 그래서 마침 다행히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서양 철학자들한테 그 체면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개최를 하고 난 뒤에 전 철학계가 이제 반성을 했어요. 한국에 과연 주체적인 철학이 있는가. 그래서 반성을 하고, 뭐, 하여튼 주체 철학 찾기를 뭐, 그다음부터 열심히 했죠. 근데 결국은 주체 철학 찾기는 그 당시에 구미 철학, 서양 철학, 또 동양 철학 이런 걸 다 알아야 결국, 주체 철학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만의 뭐, 철학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주체 철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뭐, 철학 지도. 철학 지도라는 게, 세계 철학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 지도라는 게 뭐 지성 지도라고 할 수 있죠. 철학 지도. 이걸 가져야 돼요. intellectual 그 맵이라고 하죠. 철학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뭐 지도는 어느 정도 이제 만들게 됐죠. intellectual 맵이라고 지성 지도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 들어갈 우리 주체 철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계가 이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유영모 선생, 그 평안북도에 있던 그 오산학교에 뭐, 교사로도 있었고, 나중에 뭐, 그 성소조선 사건에 이제 연루돼서 옥고도 치르고 하셨죠. 근데 그분은 대개 보면 이제 일본 유학 시절에 그 우치무라 간조의 그 무교회주의를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철학을 이제 그 서양 철학과 또는 동양 철학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유영모 선생의 뭐 제자인 그 함석헌 선생의 그 어떤 뭐 우리 쉽게 알면 뭐 CR 사상이죠. CR 사상을 가지고 또 조명하면서 우리 철학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이제 과신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뭐 강단 철학자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는 이제 강단 철학에서도 철학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철학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철학의 세계 철학의 지도, 서계 철학의 지도를 그렸으니까 이제는 철학하는 세계 철학자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 이제 요구에 이제 그 응해서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이제 철학이 있습니다. 순 우리말 철학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제 알, 이게 이제 아리아자로 보면 이제 그냥 이름 되죠, 그죠? 알, 나, 그 다음에 그 스스로 자죠, 그죠? 스스로. 알, 나, 스스로, 하나. 하나, 이것은 또 뭐, 아리아자로, 그러니까 희어돼서, 니은에서 이래 한, 이래 하죠. 보통, 뭐, 한사상 할 때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알, 나, 스스로, 하나. 아, 라는 그 순우리말이죠. 알도 순우리말이고, 나도 순우리말이고, 스스로도 순우리말입니다. 하나도. 순우리말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 이제 한글이가 아랴자가 있을 때는 이제 중간에 이래 아랴자가 들어가는 알. 그 다음에 하나도 한이죠. 한. 뭐, 한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아랴자를 사용하면 좀 더 그 철학적 그 일종의 변화, 철학적 변화를 일종의 스펙트럼이죠. 철학적 스펙트럼을 좀 넓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쉽게 말하면 알라 스스로 하나 철학입니다. 근데 이게 그 뭐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이 철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서양 철학, 동양 철학계에서 결국 그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할 때 이제 세계 철학사, 세계의 철학 지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이제. 그 제가 그 종래의 그 우리의 그 천지인 사상과 결합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 이게 알라 스스로 하나의 철학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는 한자 한글 문화권에 있죠. 한자 한글 문화권인데 이게 이제 알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나타냅니다. 생명. 우리 뭐 생명이라고 하면 알에서 나왔다 그러죠. 알에서 나왔다. 근데 그 알이 그 알을 낳는 이제 그 동물에서 이제 포유류가 되면 이제 포유류는 이제 알과 조금 다르죠, 그죠? 나올 때 이미 이제 껍질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이라는 게. 근데 나라는 것은 알에서 나왔다. 낳다라는 나, 낳기 때문에 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이 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디서 나다? 나다라는 게 이제 뭐 생겨나다. 생겨나다도 되고, 뭐, 우리 낫다 그러잖아요. 태어났다 하잖아요. 태어났다, 이래. 태어. 태어라는 게 결국 이제 태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죠. 태어났다. 태어나다. 뭐, 이건, 나다. 생겨나다. 태어나다. 이게,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에서 나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뭐, 나다라는 것은 영어로 뭐, 이모지, 태어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결국은 어디서 낫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낫기 때문에 이제 나가 되는 거예요, 나가.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이 자연입니다, 자연. 영어로 이제 자연이 이제 네이처인데, 실은 이게 나가 있죠, 나. 이거는 일종의 틀을 나타내요, 틀. 어디에서 뭐, 일종의 뭐, 뭐 사람은 이제 일종의 자궁에서 태어나죠. 나라는 거, 나, 틀,
어디서 어느 틀에서 태어났다 이래 된 네이처. 그 네이처란 말도 실은 우리말과 어떤 그 어근에서 언젠가는 통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 자연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그것과 또 연결되는 겁니다. 나라는 게. 근데 반대로 우리가 문화라 하죠. 문화라고 할 때 문화는 영어로 이제 culture라거든요. culture. 이게 이제 culture라 그러죠. culture. culture라 그러는데 nature나 culture나 뭐 이게 nature. nature. culture나 같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틀이죠. 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이라는 곳에 태어났다. 그래서 네이처가 되고 문화는 이제 칼처죠. 칼. 칼처라는 게 이제 칼이라는 것은 일종의 뭐 가르다. 우리말 순 우리말로 가르다. 가르다죠. 사실 문화라는 게 크게 보면 뭔가를 가르다는 거예요. 가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 우리가 영어와 한글이 어떻게 같은 어근을 가졌을 때가 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자연 상태와 문화 상태가 네이처와 칼처. 네이처는 나가 태어난 틀. 나가 태어난 틀, 그죠? 그 다음에 칼은 문화라는 것은 자연 상태를 뭔가 분류하다, 나누다, 분류도 되죠, 그죠? 문화라는 게 분류거든요. 나누는 거죠, 나누다. 칼, 가르다. 여기에서 이제 다 나왔다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라는 게 우리말이지만은 실은 세계적 언어와 다 통하는 말이에요. 나라는 게. 그래서 이게 흔히 뭐 나라 하면 영어로 보면 뭐 I am, I 이런 게 되지만은 실 우리말 그 자체가 자연 상태에서 태어나다 라는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는 난데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도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 이제 난데, 그 남은 이제 우리가 흔히 너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나에서 미음을 붙여 남이 돼요. 남.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의 나는 남이야. 그것은 뭐냐면, 남이라고 할 때는 이미 그, 우리가 흔히 원방각 할 때, 네모라는 것은 땅을 나타냅니다. 나는 난데, 다른 나는 남이다. 이게, 봤을 때. 그래서 그러한 그, 나, 남. 근데 남 중에서 또 뭐 존경하는 선생님 같으면 이제 님이 돼요. 하느님 하듯이. 그래서 나, 너라는 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 너, 나와 남이 합쳐진 게 우리예요, 우리. 영어로는 이제 we라 그러는데, we라는 발음을, 우리라는 발음을 짧게 스퀴즈를 하면 we가 됩니다. 우리가 we가 됩니다. 그래서 뭐 we라는 게 완전히 그 뭐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라는 발음하고 같은 겁니다. 리얼이 축약되면 바로 우리가 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W자는 뭐 영어에도 우리 흔히 그 웹이라듯이 WB 뭐 어제 컴퓨터 사이트에 무슨 웹이란 말을 쓰죠. 웹. 위라는 것은 위죠. 위는 웹의 뜻이 있어요. 위는 웹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거 여성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여성. 우리가 흔히 여성을 뭐 우먼이라 하잖아요. 이런 거 영어의 어근적 어근을 이제 추구하다 보면 그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하여튼 뭐 오늘은 뭐 그걸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나, 남, 우리가 너라 그러죠. 함께 있는 게 우리 이런 것들이 영어와 한글 사이에
어떤 공통의 어근을 가진 것을 이제 가정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남, 우리 철학이죠. 이걸 알부터 이야기하면 알, 얼, 울, 을, 일이 됩니다. 이걸 이제 스스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뭘 한다라는데 우리가 이제 관념을 많이 발생시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 하냐면 한자 한글 문화권이니까 오랫동안 이제 한자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자, 스스로 자자를 쓰지만은 그 자신, 처음에 몸신자, 믿을 신자 자신, 새신자 자신, 귀신신자 자신, 이렇게 이제 스스로입니다. 스스로를 그 나, 남, 우리 이렇게 규정할 때 이 평행적으로 이렇게 맞게 이렇게 규정해 보면 이제 결국 이 자신이라는 요 우리 발음에서 한자 말만 조금 바꾸면 결국 이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알라 스스로 하나의 철학이라는 게 천지인사상과도 연결됩니다. 이 표에 보듯이. 천지인, 천은 뭐 우리 태양이 있고 지혜는 이제 지구. 땅이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지구 아닙니까? 우리 지구고 지구의 사람. 뭐 태양, 지구, 사람 이거는 이제 천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양계의 가족이잖아요. 지구에 살고 있는 태양계의 가족이죠. 사람이죠. 요새 천지인이 맞고 특히 뭐 아리랑이라고 말할 때도 알에서 아리랑이 이제 그 파생되어 가는데 알에서 리가 돼서 이제 알이 태양이라는 알에서 빛이 비친다 해서 이제 리가 되고 랑은 이제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랑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 이치도 사람은 말이죠. 하나의 나무로서 있지만은 미음이란 게 이제 땅에 있다는 뜻과 마찬가지거든요. 있지만은 그 남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인간이 완성되느냐 했을 때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음이 사람의 미음이 사랑의 이응이 됐죠. 원이 돼야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우리 한글의 이 자모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순 우리말 철학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글 자체의 의문학적인 그 구조,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원형, 뿌리가 되는 말을 찾아가서, 하나의 뿌리가 있는 철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천지인 사상에서 천지인이 하나라는 뜻의 이제 하나, 한, 이게 한, 아리아자 한도 같이 포함되고, 아리랑이랑 함께 살아가는 하나 존재, 우리가 하나 존재란 말이에요. 전체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걸 뭐 천지인을 원방각으로 설명도 하죠. 원방각이고 이건 하나의 그 홀소리로서 좀 아리아자 이건 땅을 나타내고 이건 사람 수직으로서 사람 수평 땅 수직 사람 나타내고 원방각도 하나라는 거죠. 결국 이 아리아자가 사실 모음의 아리아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리아자가 있었고 하나 할 때도 한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한글이 포효하는 그 세계를 이제 세계에 대한 스펙트럼이죠. 그죠?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리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원방학 할 때 원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뭐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점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뭐 수학에 가면 더 중요하죠. 이제 점이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그 이 나 알 나 스스로 하나 철학은 우리 천지인 사상과 아리랑 또 원방각 사상과 이제 그 하나가 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의 그 우리가 만든 철학이 이 주체 철학이 세계적으로 소통되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뭐 경제력만큼 철학도 이제 올라가야 될 때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알라 스스로 하나 철학이란 게 실은 이제 우리만 알고 있는 철학이라면 곤란하죠. 근데 이게 이제 수평적으로 한자 한글 문화권의 한글 철학과 인도 유럽어 불교와 뭐 서양이 인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 하나입니다. 하나. 언어권으로 사실. 그래서 한자 한글 문화권, 인도 유럽어권에는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세계 철학 속에서 소위 알라 스스로 하나 철학의 위치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쉽게 말하면 불교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나, 남, 우리 생명이란 식으로 말할 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아상이 나고 인상이 남이고 남, 너고 중생상이 우리야. 뭐 흔히 중생은 슬픈 존재다 이렇게 말할 때 중생이 우리고 수자상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수자, 목숨 숫자 딱 들었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이야. 그런 마지막에 내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그 집착, 그게 이제 수자상입니다. 그것까지는 이제 그 이게 맞춰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 남, 우리와 이렇게 맞춰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게 상을 넘어가라, 상을 극복하라는 의미에 있죠. 왜 극복하라 하느냐 하면 인도 유럽 문화는 하나의 그 실체론적 그 어떤 실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제 안티를 한 게 이제 불교 사상이에요. 결국은 불교 사상과 흔히 뭐 기독교 사상은 인도 유럽 문화권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그 기독교가 워낙 실체를 주장하니까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라는 걸 이제 주장함으로써 이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에 묶어지는 거죠. 인도 유럽 불교 사상과 서양의 주체 대상 사상 이렇게 묶어집니다. 여기 보면 주체 대상이 결국은 이제 초월적 주관이나 절대를 이제 생성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대상과 대상은 상호 주관성 속에 있다. 이런 걸 주장하고 결국은 서양 철학을 이제 좀 그 쉽게 이렇게 도시고 한 겁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한자 한글 문화권의 알라 스스로 하나 철학이나 인도 유럽의 무상이나 상이 없 상을 없애야 된다. 아상 중상 수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 된다. 집착을 없애야 된다 해서 무상입니다. 근데 서양 철학은 다 상이죠. 대상화 시켜가지고 상이 있고 상이기 때문에 주체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 이 자체를 다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극복.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극복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세계 종교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이 그 세계가 이쪽에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유불선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평화와 세계적 소통을 동시에 이루냐 이런 문제를 얘기했죠. 이제 이거는 미래 종교라는 입장에서 보면 종교 여러 가지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 다음에 그 이것을 다 포괄해 가지고 고등 종교까지 다 포괄해서 네오 샤머니즘을 만들어내야 이제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라 스스로 하나 철학이란 게 인도 유럽 문화권의 무상 상의 패러다임, 그 다음에 세계 종교의 패러다임, 그 미래적 의미의 패러다임까지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알라 스스로 하나는 그 결국 생명 사상이죠. 생명 사상. 이것의 이제 클라이맥스는 결국 생명 사상입니다. 생명 사상이라는 것은 만물이 하나예요. 만물이 평등하다. 불교에서 흔히 무상정등각 하잖아요. 위에 아무것도 없다. 다 평등하다. 그와 마찬가지의 뜻입니다. 만물이 만신이다. 부처님을 뭐 신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만물이 만신이다. 이런 사상을 이제 포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알라 스스로 하나 철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 순 우리말로 연결된 철학이면서 그 세계적 철학과 소통을 하고 또 세계적 종교와 소통을 하고 오히려 그 미래의 종교가 어떻게 가야 되냐까지도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보면 알에서 출발한 게 생명인데 이 우주는 전부 생명이란 거예요. 생명. 생명인데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라는 데 종결됩니다. 알에서 나 스스로 하나죠.
하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세계가 일종의 그 소통도 하고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통해야 평화도 오죠. 지금 옷에 거의 안 통하니까 이제 결국 뭐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안 통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전쟁하는 수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을 시키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는 이 여기서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결국은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결국은 세계는 기운생동하는 하나이다. 고정불변의 하나가 아니라 기운생동하는 하나라는 전체. 그것을 뭐 사람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이 기운생동하는 전체, 고정된 전체가 아니라 기운생동하는 전체라는 것을 알라 스스로 하나 철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아리라는 생명에서 태어나다에서 나다에서 나가 나오고 나가 또 뭐 한자 문어권에서는 이제 자신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를 달성해야 결국은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상을 제가 이제 한자성어로 흔히 뭐 최근에 일종의 시를 하나 쓰면서 이제 19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19라는 게 뭐냐면 신진대사 보충 우리 위인성신 교심 중이라는 이 대련이라는 뭐 그 우리 한자 문화권 전통을 이제 따라가지고 제가 시를 하나 써봤습니다. 이 전체 뜻은 날마다 새롭게 진화하면 새롭게 나아가야 돼. 진화하면 하늘의 이치와 만나고 위인성신 교심 중은 사람과 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로 통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야 그 이 일종의 세계는 하나다라는 데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위인성신 이라는 게 이제 자신, 몸신자, 믿을신자, 새신자, 귀신신자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위인성신은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사람을 위해 목적인이죠. 사람을 위해 신이 생성되다. 이런 말도 되고, 사람 때문에 신이 생성되다. 생성은 또 구성도 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다. 사람으로 하여금 신을 완성케 하다. 사람이 되는 것이 신이 되는 것이다. 사람 짓을 함으로써 신을 완성하다. 사람이 신이 될 것을 생각하다. 막 이런 등으로 이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어느 것이 더 맞느냐는 이제, 뭐 각자의 몫입니다. 몫인데 결국 생성과 구성, 완성, 그러니까 우리는 생성의 존재죠. 그러면 구성적 존재예요. 근데 왜 구성하냐? 완성을 하려고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생성적 존재, 구성적 존재, 완성적 존재라는 것을 사실 여기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뭐 처한 위치에 따라 더 호소력이 있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인간이라는 게 아래서 생명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이 세계에는 하나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것은 그 천부경과 또 연결하면 천부경의 인중천지 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또 천지 중인간과 비교를 하면 신인간 존재론 인간신 현상학이 되어서 인간신은 결국은 기계인간 기계신 AI 인공지능이 되고 신인간이 되면 자연인인데 자연신이 돼요. 신체적 존재로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이제 사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 자유를 중시 여기잖아요. 자유. 자유라는 게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있다. 자유. 그 나로 말미암는다는 뜻도 되죠. 그런데 보다 좀 더 전진된 형태로 보면 나로 말미암는다 보다는 그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자유라는 게 자율이 되는 게 좋아요. 자율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 생기는 리듬 아닙니까? 리듬.
그래서 그 자유가 자율이 되는 사상마저도 이제 사실 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알, 라 스스로 하나 이 철학이 이 생성적 우주관을 포용하면서 또 뭐 존재적 우주관도 같이 이래 인정하는 하나의 거대한 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이념에 잡히면 안 됩니다. 이념은 말이죠. 아무리 그 좋은 이념이라도 그 이념에만 잡히면 결국 이념은 그 사람의 삶을 노예로 만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념의 노예가 되면 안 되죠. 이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죠. 인간이 뭐 이념의 동물이니까. 필요한데 이념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열어놓고. 그래서, 이념은 변하지 않는 도그마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계속 기운생동하는 하나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이념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거의 최근에 거의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알, 나, 스스로, 그, 하나, 이 순 우리말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철학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좀 그 영혼의 양식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